오, 이거 뭐예요? 여기가 사실 좀 특별한 공간인데. 오. 네, 이게. 우와. 이게 뭐야? VR인가? 아, VR인데. 네. 사실 제가 대학생 때. 네. 그 농촌 활동을 갔었는데. 네. 아동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 가면 놀이동산 가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놀이동산을 가상현실 세계에 만들었어요. 이게 왜 만들었냐면은, 이 기술의 발전으로 그들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해결해 줄 수 없을까? 좀 도와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고, 그래서 이 VR 버스를 만들었어요. 버스에 이 기기가 다 들어가고, 이제 어린이들에게 찾아가는 놀이동산이 되게. 와, 대박. 이게 버스에 이런 게 장착이 돼서? 버스에 아예 장착이 돼서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. 무료로. 너무 좋아, 무료로. 네. 이렇게 한 거는 우리 게임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, 또 게임의 기술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제 비롯됐고요.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? 저 겁이 좀 많긴 한데. 자유로워. 딱이다, 너. 가방 치시고. 아니, 어떻게 보면은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드롭을 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. 그러니까. 다른 데 가서 자유로드롭 하는 것보다 여기서 자유로드롭 하는 게 훨씬 안전하죠. 오. 그지? 딱 어느 정도 되면 딱 형들 앞에 있죠? 내가 볼 때 있어. 애들은 진짜 몰입 되게 많이 할 것 같아. 자, 안전벨트 하겠습니다. 근데 저 진짜 놀이동산 가서 자유로드로 못 타요. 진짜? 네. 지금 타보자. 오, 갑니다. 우와, 어디까지 올라? 80m 올라가야 되잖아. 우와, 앞에 오. 친구들이 있어. 탔어요. 오, 뭐야? 친구들이 있어. 탔어요. 오, 뭐야? 자, 좌우로. 오, 뭐야? 자, 좌우 아래도 한번 쳐다보시고요. 올라가고 있어요. 왜 그냥 나무들이 솜사 그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. 아래 한번 쳐다보세요. 바다. 와, 저기 석상. 돌고래. 오, 돌고래. 핑크돌고래. 오, 고래. 핑크돌고래. 오, 대박. 다리 올라간 거 봐. 다리 올라간 거 봐. 네, 아래 한번 보세요. 아래 한번 보세요. 형, 잠깐만요. 오, 지금 고래 엄청 커요. 흰샘 고래. 구름. 오, 너무 높다. 오, 여기 지금 구름 끼고 있다, 오. 오, 옆에 지금. 대박이다, 너. 진짜. 리액션 대박이야. VR 진심. 여기가 진심. 리얼인데? 롤러코스터도 한번 가자, 그러면. 야, 완전히. 아, 롤러코스터는 좀 더 괜찮아. 롤러코스터가 좀 더 나. 간다. 와, 간다. 올라가고 있어. 와, 간다. 다리 또 올라왔어, 간다. 자, 보세요. 올라가. 저기, 오! 펠릭스! 웬케이! 펠릭스! 간다! 아, 반응 최고인데요? 아, 그러게요. 반응 최고인데요? 야, 진짜. 아니, 이렇게 게임인으로서 이 반응. 야, 너무 뿌듯하다. 너무 뿌듯하다. 진짜 잘 만드잖아. 최고. 은우야, 너 자주 와라, 여기. 너 자주 와. 아, 은우야, 완전.